오케이 김지우 43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Try. Try. 오. 오케이.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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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 무엇 시도 이름시 하다시 두 가지로 쓰입니다. Try. 계속해서. Refrigerator. Refrigerator. 스펠링이 좀 까다로우니까 분리해서 re고요. 그 다음에 fridge. Fridger, Fridger, 그 다음에 Rater 그래서 스펠링 잘 읽으시고요. 계속해서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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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요런 뜻일 때, 요런 뜻일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here,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side. 뭐 안으로 라는 뜻도 있고요. 안에서 라는 뜻도 있습니다. Inside. Inside.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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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way는 throw와 away가 합쳐진 말인데 throw는 보통은 던지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away는 멀리 라는 뜻이고요. 멀리 던진다인 것 같은데 멀리 던진다에서 버리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throw가 하나씩입니다. Throw away. Also. Also. To도 비슷한 뜻인데요. 사용하는 장소와 다릅니다. To 같은 경우에는 I'm hungry to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 또한 배가 고픈데 also는 I'm also hungry 이런 식으로 also의 위치가 비동사 T입니다. Okay. Also. 다음. In the future. In the future. In the future의 뜻이 이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In the future. 다음. Show. Show. Show는 하다시 그리고 이름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보여주다 할 땐 하다시. Show. 다음. Ther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will be. 자, there will be는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there is나 there are에서 배웠어요. 여기에 이 there is나 there are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고요. be 동사의 뜻이 두 가지 뜻 어디 아 여기다 이라고 써버린 거 없네. 두 가지 뜻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여기에 there 뒤에 있는 be 동사는 전부 다 있다란 뜻이고요. There is 뒤에는 뭔가 한 개나 셀 수 없는 거 There is water, 물이 있어요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요 There are 뒤에는 There are boys 남자아이들이 있어 There are books 여러 개가 온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뭐가 있을 것이다 하려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게 뭐죠? will이죠. will이란 양념씨를 쓸 수밖에 없고요. 양념씨를 쓰니까 be 동사는 원래 모습인 be로 돌아와서 there will be 하면 있을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라고 얘기할 때 there will be를 씁니다. there will be. 오케이. 그다음 to buy. to buy. 자, to buy는 네 가지 뜻이 더 중요한데요. to buy의 네 가지 뜻은 사는 것.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사기 위한 이란 잠깐만요 어떤 이란 뜻이고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사서 뭐뭐 해서 사서 why에 대한 대답이고 사는 것일 때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하다시에 to를 붙여서 다른 뜻으로 쓰는 to buy 계속해서 buy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do가 들어있을 때 형태고 그 다음에 does가 들어가면 뭐 he, she, 누가 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does가 do가 아닌 does가 들어가게 됩니다. Usually. Usually. 오케이. 마찬가지 빈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보통은 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다. 이런 얘기할 때. Usually. Usually. Usually는 어찌 이런 애들을 보고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I usually eat breakfast 그러면
나는 보통은 먹는다. 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먹어. 아침을 먹는다. 어찌 먹는다? 어찌 먹는다? 어찌 먹는다? 보통은 먹는다. 어찌 하다를 만든 어찌시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 보면. us. 엄마야? us. us. 자, us는 뭐랑 비교하냐? we랑 our랑 비교합니다.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ose.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who를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we가 간다 이거 누가다 세 가지 문장의 정도 중에서 하다시 쓰는 거고요. our 뒤에는 our는 누구의 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뭐 이름씨가 옵니다. our hous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집? 우리들의 집. 그 다음에 us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 뭐 they가 뭐 한다? they가 like 한다. 누구를? us를. 걔들은 우리 좋아해. 그 다음에 그래서 too old. too old. 자, too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또한 역시 이란 뜻이지만 지금처럼 너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너무란 뜻일 때 어찌십니다. 어찌시 올드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어찌 늙은, 너무 늙은, 너무 오래된 too old.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어떤 too old. too old. 그래서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는 뭐랑 비교할 수 있냐? 아까 봤던 usually 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usually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뭐 한다 할 때 쓰고요. I sometimes eat breakfast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가끔씩 아침을 먹어. 난 가끔씩 먹어. 이걸 넣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끔씩 먹는다. 마찬가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먹는다? 가끔 먹는다. 어찌시입니다. usually도 어찌시고요.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monitor. Okay. monitor. monitor.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monitor죠. 하다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시도 됩니다. monitor. never. never. 자, never도 뭐랑 관계가 있냐? usually나 sometimes하고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어찌 하다를 보통은 먹는다. usually eat. 가끔씩 먹는다. sometimes eat. 절대 안 먹는다. never eat. 절대 전부 다 어찌시고요. 얘는 절대 안 하는 빈도.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는 빈도. 이건 가끔씩 하는 빈도. 오케이. 여기서 계속 often. often. 자, often도 usually, sometimes, never하고 관계 있어요. 이건 자주 뭐뭐 한다. I often eat 하면 난 자주 먹는다. 어찌 먹는다? 자주 먹는다. 어찌시고요. 빈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always. always도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I always ea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항상 어찌 먹는다? 항상 먹는다.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을 익혀보자 라는 게 이번 유닛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